자연과 생명이 공존하는 최초의 땅 아이오니아에서 죽음은 생명의 또 다른 순환이자 영원한 안식이라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 융합된 형태라 믿고 있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삶을 얻는 동시에 끔찍한 죄를 저지른 악한 영혼이나 큰 상처를 받은 불쌍한 영혼은 어머니와 같은 대자연의 품에 안겨 죄를 속죄하고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고요한 잠에 든다고 말해줘. 영겁의 시간 동안 셀 수 없는 인생을 거듭하며 아이오니아를 올바른 길로 이끌었던 성인은 과거와 달리 모순이 넘쳐나는 세상의 고뇌에 빠졌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상보다 아이오니아의 대지 위로 피어나는 행복임을 깨닫고 과거 아이오니아가 품지 못해 어둠으로 물든 소녀를 마주하기로 결심했으니 바로 깨우친 자 카르마와 어둠의 여제 신드라입니다. 카르마와 신드라 둘 중에 더 강한 챔피언은 누구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오니아 북부 산악 지방의 다라아라는 어린 소녀는 어느 날부터 이상한 환영을 보는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환영은 마치 기억처럼 느껴졌으나 어린 그녀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생소한 광경이었고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 생각하여 고통받던 다라아는 그녀의 집을 지나가던 승려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고대 아이오니아 영혼의 현신 카르마의 환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다라아는 카르마가 되었음에도 전생의 기억이 주는 원칙에 끊임없이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아이오니아의 현자와 승려들은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카르마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 비판했지만 다르아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불변하는 것은 없고 세상을 열린 눈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 여겼으며 그것이 카르마라는 이름을 이어받은 자신의 숙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나보리의 어린 소녀 신드라에게는 자연이 가진 미지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몰랐던 이들은 어딘가 이상한 신드라를 밀어내기 시작했고 이는 신드라의 내면에 잠들어있던 무시무시한 마법 능력을 깨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죠. 신드라의 폭주로 더는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된 가족들은 은둔사제 코니젠에 살고 있는 파일로어 섬으로 이주했습니다. 코니젠은 신드라에게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신드라도 그런 코니젠을 스승으로 따르며 깊이 의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신드라는 스승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스승 코니젠이 가르치던 것은 힘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힘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날 신드라는 연극과 같은 꿈에 빠져들었습니다. 신드라의 힘의 위기를 느낀 아이오니아의 대지 가까스로 그녀를 재우는 것에 성공했지만 이는 아주 잠깐의 평화였을 뿐 기나긴 잠에서 깨어난 신드라는 결심하죠. 다시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배신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근데 카르마가 경세지 않음? 맞아, 옛날부터 살아온 영혼적 존재잖아. 그러나 신드라가 가진 위험성도 무시 못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스토리가 변경된 이후로 추가되는 내용이 전무하지만 신드라는 아이오니아의 잠재적인 위협이라 봐도 될 만큼 매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단편 소설 꿈꾸는 연못에 나온 전투 묘사를 보면 신드라는 아주 조금 힘을 썼을 뿐인데 사람보다 무거운 바위들이 종이처럼 움직이며 물리 법칙을 무시한 힘의 주변 모든 것들이 파괴될 정도였죠. 거기다 신드라의 힘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 세계조차 위협할 수 있는 초월적인 힘에 부정적인 감정을 매개체 삼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 심지어 폭주로 봉인당했을 때도 사람에게 봉인당한 것이 아닌 신드라의 힘이 위험하다 판단한 아이오니아의 자연이 나선 것으로 이는 아이오니아의 정신 그 자체인 카르마마저 위협할 수 있는 아이오니아의 재앙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의 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드라가 센 거 아님? 아니지, 카르마가 지면 아이오니아 멸망 각인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만약 신드라가 카르마보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봉인당한 시간만큼이나 배신감이 큰 신드라 입장에서 진작 아이오니아를 멸망시키고도 남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아이오니아에 신드라를 막을 만한 존재들이 있다는 소리이고 이 중에는 영적 지도자 카르마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에 신드라와 카르마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볼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신드라의 힘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신드라는 자신의 힘을 완벽하게 다루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매개체로 삼는 만큼 힘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힘인데 목적은 신드라의 힘을 억누르는 것이었어도 스승에게 힘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던 중 폭주한 거라 아직은 다루지 못하는 거대한 힘을 아이처럼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휘두르는 것에 불과하죠. 물론 이는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오히려 신드라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힘의 절대값이 압도적으로 차이나지 않은 상황에서 힘을 다루는 숙련도는 승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만약 신드라가 카르마보다 압도적인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신드라가 감정을 주체 못하고 힘을 낭비할 가능성도 높다 보니 오랜 시간의 경험과 실력을 가진 카르마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또 잠재력은 신드라네? 맞아, 그건 부정할 수 없을 듯. 저도 개인적으로 신드라의 잠재력이 엄청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적은 스토리 비중 가지고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스토리가 변경되기 전 세계관 최강자 제라스와 견줄 만한 힘과 재능이라는 설정은 아무리 너프를 당해도 비슷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훗날 아이오니아를 위협할 제한급의 힘을 가졌다 보기에는 충분하죠. 그리고 점점 진행되는 스토리를 보면 신드라와 카르마의 세계관적 위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카르마는 윤회를 통한 지식과 경험, 초월적인 영혼의 힘을 가졌다는 설정이 있지만 여러 스토리를 거치며 세계관 서열에서 은근 너프를 많이 먹은 챔피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에고의 등장으로 처음에는 비에고의 지배를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또 한 번 시작된 비에고의 지배를 버티지 못해 지배의 끄떡없는 빙의체 성이 초월체급의 존재보다는 힘이 약하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죠. 거기다 어웨이큰 시네마틱에서 비겁하게 쌓여온 다골빵 때리는 상당히 짜치는 모습부터 와일드리프트 아이오니아의 소유자 시네마틱에서 처음에는 잘 싸우다가 상당히 허무하게 딜을 허용하는 필멸의 개념을 넘어선 건 맞지만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은 장면이 상당히 많은데, 심지어 카르마의 현재 인격인 다르아마저 전생과 현생 사이의 괴리감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완벽한 상태는 아니다 보니 갈수록 미천이 드러나고 있는 카르마 누나보다는 아직 힘을 감추고 있는 신드라 누나가 더 강해 보이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카르마는 스토리에서 맡은 포지션만으로도 신드라 상대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신드라는 아이오니아의 잠재적 위협이자 빌런으로 압도적인 강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고 있지만, 카르마는 아이오니아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을 서포트하는 조력자의 역할로서 비에고 데물락처럼 악역의 힘을 보여주는 전투력 측정기 취급, 주인공의 각성을 유발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아, 근데 솔직히 이번 영상은 두 챔피언의 승패보다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평화가 최우선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끔 적막 속에서 난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악마의 눈이 기억난다. 석양처럼 빨간 그 눈. 저주받은 존재들은 결코 쉬는 법이 없지. 악마는 언제든 제 몫을 챙기는 법. 추적자에게 규칙은 필요 없다. 인간의 사악함은 그림자 속에서 더 커지는 법. 사악한 영혼에게 안식처는 없다. 지옥이 그 뒤를 따를지니. 안 그래, 악마 친구? 이게 누구야? 악마여, 날 잊진 않았겠지. 또 누군가를 잃고 말 텐가. 아직 멀었다, 이 악마 녀석. 노력은 가상하군, 친구. 널 위해 준비한 총알을 받아라.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어차피 죽을 목숨. 죽음? 그렇게 난 되지. 네 종착역은 여기다, 스래쉬.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지겠군. 널 지옥의 식탁에 올려주마, 스래쉬. 어떤 고통을 선사해줄까? 이로 만들어주지! 내 총알을 받아라. 그림자로 돌아가라.